그 질량을 더 키우고 싶고 또 이만큼이라도 키우는 질량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제일 좋아요? 내가 질량이 떨어졌을 때, 떨어졌을 때는 잠깐 빠져야 돼. 거기서 같이 놀면 안 돼. 잠깐 빠져갖고 내 공부를 해야 돼. 내 공부를. 활동하던 거를, 활동이 이 질량도 내가 100일 때 30%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활동하면서 공부하면 돼요. 근데 여기 70% 떨어졌잖아요. 이거는 활동하면서 공부하면 안 돼. 이 30% 수식에, 불수식에 내 펜이다 또 남겨놓고 나와야 돼. 요새 갑자기 안 나온다. 이래 보이는, 갑자기 안 나온다. 이렇게 할 시간이 벌써 1년에서 3년이 걸려요. 이 사람 안 잊어먹습니다. 절대로. 근데 딱 나와가지고, 뇌를 갖추어서, 뇌를 갖추어가지고, 이제 어떤 새로운 3년이 지났잖아요. 나와가지고. 3년이 지나갖고, 여기서 활동을 안 하면서 3년을 지나면요. 여기 끼 다 보여요. 활동을 하면서는 여기가 안 보인 거라. 내가 활동을 하면 활동만 하지. 깊이가 안 보이고, 나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, 속에 무치가 돌아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. 장단점이.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. 이게 안 보여요. 안 느끼지는데, 탁 빠져나와. 나와가지고, 한 100일 동안은 내가 정신없이 그냥 뭐 이렇게 갖고 뭐 헤매기도 하고 하지만, 한 100일 지나고 나면 살살 그림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. 내 생활에 뭔가가 자꾸 보여요, 이제. 보이면서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게 싹 잡힙니다. 잡히면 내 모질에는 점을 빨리 알아가지고 이런 걸 갖추면서 내 질량을 갖춰야 돼. 내가 국민들이 너한테 인기를 주고 너한테 이렇게 이게 힘을 줬는데 너는 그 국민들을 얼마나 아냐? 그 힘을 줬는데, 그죠? 국민들이 나한테 힘 준 거잖아요, 연예인들은. 내가 인기를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국민들의 힘이 오는 거예요. 와서 이게 인기가 얻는 힘을 가졌는데, 여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. 지났는데, 이제는 내가 살만하게 그래도 또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. 잡았는데, 네가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냐? 모르잖아요. 누가 작품을 주니까 그것만 했지, 네가 국민을 모르잖아. 힘을 딱 가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. 그때는 힘을 딱 가졌잖아요. 이때 잘 나갈 때 빠져나와라 이 말이거든요. 잘 나갈 때 원래 바르게 하려면 잘 나갈 때 조금 쉬어야 돼요. 조금 쉬는 게 얼마큼 쉬냐. 내가 이 100% 잘 나가고 있을 때 30% 조금 쉬어야 돼요. 70% 하면서 30% 내 공부를 해야 돼. 그래, 자꾸 작품만 하면 안 되고, 잘 나갈 때는 그게 돼요. 30% 안 나가면서 내 공부하잖아요. 이 사람 기대감이 더 있어집니다. 뭐, 저 자리 있다고 지금 막, 연예인 또 한때다. 네가 조금 있으면 떨어질 때를 대비해갖고 많이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그 에너지 쏟다가 보면 떨어질 때 그냥 가요. 인기 있을 때 잠깐. 조금씩 이렇게 빠져갖고 내 공부를 하고 인기가 있을 때는요 선생도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하면 특급 선생을 만날 수 있어요. 세상에 최고의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니까 인기 있을 때는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잘해줘요. 그러면서 살살 이렇게 앞으로를 위해 갖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하고 내가 인기가 좀 떨어지면요. 내가 70%밖에 안 되잖아요. 이 특급은 뇌를 안 만나줘요. 요 30% 떨어진 밑에 이 선생들을 만날 수 있지, 네가. 여기 정신 팔고 인기가 좀 떨어진 거죠. 떨어지가지고 특급을 만나러 간다고 특급을 니를 만나주냐, 안 만나주죠.
이분한테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. 여기에 공부해가 좀 커가 그러고 여 와야지. 응. 이게 전바체를 만나도 네가 인기가 떨어졌을 때는 예약이 안 돼. 줄 서야지. 예. 근데 좀 특급이 잘 나가잖아요. 잘 나갈 때는 특별히 내가 따로 만나준대. 내가 쉬는 날을 만나줘도 만나줘요. 이게 잘 나갈 때 공부를 해야 돼. 그래야 환경이 좋은 게다. 환경이. 내가 공부할 환경이. 잘 나갈 때 공부한 사람은 그 다음 길을 가기 위해서 아주 빛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. 지금 인기 끌고 돈 좀 벌었다고 하면 성공이 아니에요. 힘을 조금 얻은 거지. 성공은 빛나는 일을 했을 때 성공이 되는 거예요. 존경받는 빛나는 일을 했을 때. 이때 성공이지. 지금 이근혜 회장이 성공인 것 같아요? 성공 안 한 거예요. 70% 간 거야, 70%. 마무리를 못 해갖고 저 미치다가 지금 아빠가 자빠지는 거거든요. 마무리를 못 하기 때문에 마무리할 끈덕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, 지금 이게. 이게 이 길만 찾았어도 내가 다 준비를 하면 자식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갖고 차 하면서 내가 갈 준비를 할 건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. 미쳐요. 이제 그런 게 연애도 똑같은 거예요. 네가 잘 나갈 힘을 가졌을 때 이때는 이제 힘 가질 때까지는 네가 공부도 못 하고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힘을 딱 가지고 나면 이때 내가 뭔가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. 다음에 더 지적인 내가 이 국민들한테 어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럴 때는 환경이 내한테 승생을 만날 수 있던 환경부터 해가지고 경제적인 환경도 다 좋게 돼가 있을 때 요때 공부를 하면 최고 공부를 합니다. 그럴 때 이제 자꾸 놓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다가 이거 자꾸 내려갔지 이제. 내려가고 나면 요때 내가 30% 가잖아요. 네 일을 70% 적고 공부해야 돼. 그럼 내가 바닥에 갔잖아요. 100% 적고 공부를 해야 돼. 바닥에 가면 100% 적고 공부를 해도 요 바닥에 있는 요 30%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. 요 위에 사람은 니를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취급 안 해줘요. 이게 요 가봐야 소용없고 요 가야 돼요. 요 사람들. 내가 요 바닥에 있어도 요 완충력 안에 가야지. 내가 누구였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알아지. 이렇게 끌어안아준다니까. 요 중간만 해도 그렇게 안 끌어안아줘요. 네 기운을 딱 보니까 너 다 떨어졌네. 대반 밟아 봅니다. 그래도 밟는데도 겸손하면 네 걷어주죠. 딱 실험하거든요 이게.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더 밟아 보죠. 내 기운이 엄청난데 너가 내 도움을 받으려면 이 구력도 참을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. 딱 두드려 보고는 거기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 너는 살릴 수 있는 놈이다. 거둬줍니다. 너가 잘 나가던 거 생각해갖고 아직까지 아집을 뿌리고 딱 고개 들잖아요. 뭔가 딱 밟아 뿌리면 태 끊는 데는 가거라. 안 거둬줘요. 고는 거지.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.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없을수록 더 겸손하고 힘을 가졌으면 힘을 가졌어도 그게 다가 아니다. 너는 인생을 빛나게 살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빛나게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일어서는 거니까 힘을 가졌을 때는 인자 공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요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이제 지금 요 저 보면은 요 저 커 나오는 애들 그 자 있죠 김연아 스케이트 이렇게 저 타는 애 이게 지금 공부할 때가 됐는데 키를 못 잡아갖고 특수 공부를 안 하면 조금 있으면 또 툭툭 나게 돼요. 그래갖고 뭐 공부한다고 하는 게 대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. 너는 대학 공부를 해가지고 국민한테 인기를 얻어야 될 거를 이 대학도 안 가고도 인기 다 얻어붙잖아요. 지금 대학 공부해갖고 사회 나갖고 인기 얻는 거 이거는 아주 그때 잘 나갈 때 기운보다 더 작은 걸 얻으면 얻었지.
못 얻어요.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시집 가갖고 어떻게 하다가 또 뚝 떨어지고 그러고 또 이혼해야 되고 또 사회 나와야 되고 이래가 바닥치갖고 여기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. 이 그림이 나와가 있는 거 선배들 보면서도 또 따라한다 하면 이 미련한 놈. 클 자격이 없어. 앞에 연예인들 선배들 그렇게 많이 보고도 또 그걸 따라해. 실력 없는 자가 내가 아주 인기가 있으면요 누가 뽑아가죠. 응? 내가 인기 있을 때 뽑아갑니다. 누가? 최고 재벌의 아들이. 어. 뽑아가요. 어, 인기가 그만하니까. 근데 뽑아갔는데 그쪽에서 실력이 없잖아요. 어, 실력이 없으면 그거 가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보니까 야, 이거 우리 뇌를 어떻게 케어해 줄 만한 실력이 없는 겁니다. 어, 조금 있으면 내버려보죠. 어, 그래갖고 정확하게 헤어지게 돼 있어. 헤어지면 전에 그 자리에 딱 와 있어요. 돈은 조금 더 얻어 나왔겠지. 이거는 조금 있으면 다 뺏길 돈이고. 다 뺏겨요, 그거는. 실력 없는 게 돈을 내가 지닐 수 있다, 이 말이에요. 이 경제라는 이 질량이 어떤 질량인지도 모르고, 네가 이걸 운용하고 지닐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게 이게 멍청한 겁니다. 경제는 백성의 피와 땀이고 이 경제를 일으키려고 이 국민들이 혼신을 다한 게 그러고 일으키는 게 오늘날의 경제예요. 어? 이거 재벌집에 가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받아 나왔다고 이것이 지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에 재벌집에 있는 것도 이거는 이 사회 거고 국민 거고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거지. 너는 실력 없고 에너지 질량이 모자라면 이 경제를 받아왔어도 운용 못 해갖고 사기를 당하든 뭐를 하든 해갖고 사회 내줘야 되고 이 내준 거는 또 이 저쪽에 경제를 좀 요 줬잖아요. 여기에는 그 질량이 다 들어와요 다시. 아, 니 거는 사회 가고. 어? 어, 경제는 카드 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질량이 돼야지 글로 그 집안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경제가 들어오면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질량을 만들어야 돼. 그러면 질량이 되면 경제는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. 그걸 잘 운용을, 경제는 기본 경제가 오잖아요. 그다음부터는 경제를 부르면 안 돼. 이 온 경제를 얼마나 운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눈덩이가 되거든요. 그때는 운용을 해야 되는 게. 경제를 모을 때가 있고, 운용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쇠가 빠지게 모아갖고 운용할 줄 모르고 또 쇠가 빠지게 이제 돈 벌려고 이걸 갖다 투자했다가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, 이게. 운용을 할 줄 아는 공부를 안 했잖아. 그렇게 운용을 할 줄 모르지. 그래서 또 나가보는 겁니다. 새로 다시 하라고. 돈은 줬는데 줄 동안에 이게 받으시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. 이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운용을 할 줄 알아야 이 경제를 운용을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요. 배가수로. 그 우리가 왜 그 이게 저 종잣돈 만들 때는 손발이 고생해 노력을 해야 얻잖아요. 하지만 이 종잣돈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걸 얼마나 운용을 잘하느냐 따라가지고 이것이 경제가 아주 팽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. 운용을 못하고 또 벌라고 달라들면 이때는 가진 것도 뺏어버립니다.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원리가 이 자연의 법칙은 두 가지로 운용되지 않아요. 딱 한 가지. 3대 7의 법칙인 반면에 에너지 질량 운용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방법이다 이 말이죠. 자연의 법칙은 단순해요.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.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오늘날 연예인들은 인류의 메시지 전달자들입니다. 메시지 전달자들이에요.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 국민한테 희망을 주고 국민을 이끌어가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에요. 너 국민들이 지금 어려울 때 너 뭘 전달하고 있는데? 감지름에 그냥 뭐 같이 놀자 이 말이야? 놀고 나서 그 다음
그럴 때 끝났는데 악지르면요. 그리고 국민들을 그렇게 시간을 낭비시키면 니는 보내야 되는 게라.